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은요, 엘리어트 파동과 그 파동에서 패턴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테고, 엘리어트 파동 안에서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목표치 산정이라든지 차차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번 시간은 아닙니다만 피보나치라든지 그런 부분들 상당히 기초가 되는 오늘 엘리어트 파동 그리고 패턴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은 잘 아시죠? 미국의 엘리어트라는 분이 수십 년 동안에 차트를 돌려보다 보니 일정한 법칙이 있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이렇게 1, 2, 3, 4, 5, 1, 2, 3, 4, 5, 8로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A, B, C로 하락하더라 라는 게 엘리어트 파동이고요. 자,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 자기적이고 파동의 시작과 끝이 좀 부정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은 이런 것이 있더라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파동이 많이 완성됐을 때는 조만간에 조정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 더 요점, 저번 시간에 배웠죠?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상승 추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꺼버리는 상승 추세 대가 형성되는데, 이 상승 추세가 무너지면 이 폭만큼, 하락폭만큼 ABC로 무너질 수 있다. 추세가 무너지면 하락 전환 가능하다. 그것이 핵심이니까 그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엘리어트 파동과 패턴에 대해서 오늘 강의한다 했는데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목표치 그리고 피보나치에 대해서 이어나간다 했습니다. 이번 시간 말고요. 자, 이렇게 1파동을 형성하면서 조정을 받을 때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추후 주가가 더 상승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많이 하지 못할까를 가늠할 수 있는 게 피보나치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상승폭 이후에 조정을 받았다면 여기 폭만큼 상승을 할 수 있다가 기본적인 목표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여기 1000원부터 여기 2000원까지 상승을 했다면요, 이 폭이 얼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0원의 폭이죠. 이 1000원의 폭만큼 여기가 조정을 마무리한 지점이 3000원이다 생각을 한다면요, 3000원만큼 빼게 된다면 1700원이 되겠죠. 자, 1700원부터 1000원의 폭만큼 올라갈 수 있다. 여기는 27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간단한 목표치예요. 오늘 목표치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니까요. 목표치는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 안에서도 나온다는 것을 일단 먼저 한번 생각해 두시고, 피보나치가 다음에 이제 이어집니다. 1700원에서 멈출 때, 1500원에서 멈출 때, 1400원에서 멈출 때 추후 주가가 달라집니다. 자, 그 근간이 되는 기본이 엘리어트 파동을 가지고 설명하면 가장 설명이 잘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조정폭이 작으면 더 잘 갈 수 있다.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패턴을 지금 설명할 거예요. 자, 이렇게 주가가 첫 번째 1파동 상승 파동을 거친 이후에 2파동이 적당히 조정 받고 난 다음에 직전 고점, 여기를 돌파하는 돌파형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돌파형. 자, 그리고 쭉 잘 가다가 추세를 무너뜨리면서 여기에 저점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탈형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탈형. 자, 그리고 적당히 하락폭도 목표치만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요, 수렴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번 시간에 배웠죠? 추세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리고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가 전환될 때는 횡보를 많이 거친다 했죠? 자, 수렴도 일종의 횡보지 않습니까? 한 곳에 이렇게 주가가 모이다가, 그죠? 모이다가 이탈하게 되는 이탈형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다시 위로 돌파하는 돌파형도 나올 수 있다.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 여기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 수렴형입니다. 수렴형. 자,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다 보면 나중에 위든 아래든 터지게 돼 있죠. 여기서는 다시 아까처럼 이탈형이 발생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올라탄다면 이쪽에 고점을 돌파하는 돌파형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 목표치를 산정하는 이 기본 모양이 N자의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N자형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고, 하락 목표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설명도 많이 드렸는데요.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 나중에 차트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만원에서 하락해서 15만원까지 쓸 겁니다. 45만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리고 반등을 얼마에 했는가 하면요, 50만원까지 반등했습니다. 그럼 여기 다시 빠지게 되면 15만원을 빼게 되면 35만원에서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 하다 보니 목표치까지 다 하게 되네요. 어느 정도. 그죠? 상승의 목표치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하락의 목표치도 이렇게 나오고 난 이후에 양봉에 서면 매수.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상승 N자, 하락 N자의 패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이 폭은 같은 폭이다. 상승의 폭도 같은 폭으로 상승한다가 기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돌파, 이탈, 수렴, 기본적으로 N자의 목표치만큼 상승, 하락에 대한 목표치를 기준으로 하는 N자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 가는 종목 한 번에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자, 급락하고 난 이후에, 그죠? 낙폭 과대 종목들 사들이라는 기법도 있습니다. 이 급락한 이후에, 목표치만큼, 하락 목표치만큼 달성된 이후에 사들어갈 수 있는 낙폭 과대형. 자, 이 정도 패턴이 여러분들 돌려보다 보면, 차트를 보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물론 뭐 깃발형도 있고 여러 가지 더 뭐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깃발형은 뭐에 가깝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렴형에 가깝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패턴 정도만 알아둔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패턴으로 다음에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기가 용이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측을 해서 여기 지점에 주가가, 여기 갈게요. 여기 지점에 주가가 있는데, 자,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저항권을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죠? 돌파형이 되니, 여기를 만약에 주가 이렇게 올라탄다면 나는 매수를 해야지 라고 예측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갔을 때 못 따라갔다면 눌려주는 여기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사 들어갈 수 있고, 추후 이렇게 진행될 때는 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이런 패턴을 많이 익혀 놓으시면 여러분들 적용하기 좋은 것입니다. 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엘리어트 파동과 패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대략 이러한 추세를 형성하면서 최근에 상승했고요. 자, 조금 폭넓게 본다면 이렇게도 끌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여기에서 상승 이후에 저점, 그리고 나란한 각도로 여기에 위치한 고점을
끌어나가는 것이 추세선의 기본인데요. 자, 가장 간단한 추세선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여기가 있습니다만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큰 추세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끊은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조금 안 맞아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은 추세선을 많이 껐다 보면 조금 융통성이 생깁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중간에 일단 비우고요. 자, 엘리어트 파동은 상승 오파와 하락 ABC로 이루어진다 했죠? 여기도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파동이 되게 많은데 ABC를 오파를 어떻게 꺼야 될까? 상당히 애로가 있죠. 그래서 아까 칠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어트 파동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파동의 시작과 끝 지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기가 힘들고 자기적으로 그 파동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다만 아까 잠깐 언급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1파동이 올라가고 2파동이 그리고 3, 4갈때이 파동이 만약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럼 여기 중간 파동은 1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좀 어렵죠. 그죠? 그냥 여기 파동보다 더 처지게 된다면 여기가 1, 2 이렇게 간다. 간단하게 생각하시고요. 그거 깊게 생각하시면 되게 머리 아파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파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파동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락 A, B, C는 어느 정도 눈에 확연하게 들어옵니다. 자, 아까 칠판 강의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엘리어트 파동이 5파 진행 중이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파동이 제법, 아까 13파동입니까? 파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꺼난 부분이 있으니까 엘리어트 파동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제가 자기적으로 여러분들께 분석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는 명백한 1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2파가 돼요. 자, 이렇게 1, 2, 3, 4, 5, A, B, C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도 갈수 있고 하나, 둘, 셋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연장 파동을 한 파동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1파, 2파, 3파, 4파, 5파 내에서요. 그죠? 그것이 적용되는 겁니다. 1파는 명확해요. 2파도 명확합니다. 3파는 저는 여기까지를 3파로 봅니다. 자,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의 상을 3파로 저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4파고요. 그 다음에 5파 이렇게. 자, 대체적으로 3파가 가장 길어요. 3파가. 자, 그리고 ABC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이렇게 하락 파동이 보입니다. A, B, C. 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어트 파동은 자기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법칙은 여기 2파가 아까 여기가 밑으로 하회가 된다면 2파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밑으로도 깨고 내려가면 안 돼요. 이게 조금 그림이 부정확합니다. 조금 지워 볼까요? 다시. 닥터케이는 정확한 거 좋아하니까요. 여기 2파 지점을 이렇게 뚫고 내려가면 여기가 1파, 2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항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점은 상승 파동이 많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닥터케이의 주식 기초 강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팁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부위에 파동이 많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매수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팁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주식 기초 강의 가서 생초보 탈출 팁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어트 파동보다는 여러분들께
여기 안에서 나오는 패턴을 더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자, 여기 상을 보시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여기가 뭐? 돌파형. 돌파형.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면 그죠? 여기 이렇게 하회하게 된다면 하락 ABC로 갈수 있는 그죠? 상황이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탈형입니다. 그죠? 그리고 한 곳으로 여기도 비교적 수렴형이라 할수 있어요. 횡보도 한 곳으로 모이는 것 아닙니까? 수렴형. 그리고 이제 여기 상승폭만큼 얼마만큼 갈수 있을까라고 기준이 되는 N자형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여기도 하락 N자형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아까 예시를 들었다시피 목표치 산정할 때 예시를 들었다시피 60만원에서 그죠? 다음 시간은 목표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이제 이어지니까요. 60만원에서 여기 45만원입니다. 확인되시죠? 60만원입니다. 그럼 여기 얼마만큼 하락을 했죠? 그렇습니다. 15만원 하락했어요. 여기 반등이 50만원이에요. 자, 먼저 끊어놓고 갈게요. 여기 50만원만큼 반등 이후에 그죠? 이렇게 50만원 맞죠? 정확하게 하면 50만원 됩니다. 15만원만큼 빠져 올라가 여기 폭이 15만원만큼이니까 여기 반등했다 밀리게 된다면 15만원만큼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50만원에서 여기 15만원 빼게 되면 35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35만원. 그죠? 여기 맞죠? 그러면 여기 낙폭이 과대하고 목표치만큼 완승이 됐으니까 여기 양봉 나올 때 매수할 수 있는 낙폭 과대형을 적용한다면 며칠 사이에 5만원이 올라가는 상당한 수익을 낼수 있는 기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연찮게도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의 목표치만큼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그런 상황이네요. 여기, 그죠? 여기 빠졌고 눈으로 대충 봐도 더 하회했거든요. 자, 그러나 시장 상황이 뭐 시원찮으니까 그리고 닥터케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별로 관심이 좀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상승했다가 무너지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이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한 이후에는 여기 저점 부위 38만원권을 좀 지지하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밑으로 밀려도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올라가도 이평선 저항을 받을 거니까 또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는 수렴형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그 이후에 다시 재돌파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밑으로 쳐져버리는 이탈형의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자, 오늘은 엘리어트 파동과 그 파동 안에서 나오는 패턴 그리고 목표치 산정도 가볍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목표치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요. 그 다음 시간 정도에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셨고, 또 조회수도 상당히 많은 피보나치, 얼마만큼 올라간 폭에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잘갈수 있는가에 대한 피보나치 조정대, 저항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상 상당히 힘든데요. 닥터K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되기 위해서 칠판 강의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K였습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